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8장 3절 주께서 너로 하여금 겸손케 하며 기적으로 이끄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0장 20절 내가 내 영광이 되며 내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해와 달이 지지 아니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이사야 65장 13절 여호와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 마가복음 4장 19절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8장 38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내가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복음 때문에 있는 곳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것이라. 로마서 8장 28절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자는 더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7장 27절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2장 7절 두려워 말라. 내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신 바 되셨으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천지간에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로마서 3장 27절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그의 기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쫓아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잠언 30장 9절 주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소서.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내가 배불러 주를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